박보 형리 호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SCP 만화 리액션. 오늘의 영상 브러쉬 펄렁부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SCP 재단 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뭐지? 시작부터 이 빵댕이 뭐야? 빵댕이? 빵댕이? 흔들어? 아, 저 치명적인 빵댕이 무브먼트. 오늘도 열심히 궁댕이를 흔들어내는데요. 어쩐다. 오, 이름 어쩌면 좋지. 뭐죠? 위에서 하라고 내려왔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어? 뭔가 지령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군. 어? 잠깐만, 173 아웃? 아니, SCP 대표 마스코트를 아웃시키다니요. 우리 땅콩이 퇴물됐습니까? 아,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빵댕이 흔들어 짓기는 우리 땅콩이 어떻게 하면 좋아? 어? 누구죠? 내 이름 에이스 요원. 에이스 요원? 나를 표현하자면 엑셀런트. 사격이면 사격. 사격이면 사격. 격투면 격투. 오, 약간 맞는 캐릭터 느낌인가요? 재력이면 재력. 플렉스. 거기다 엑셀런트한 외모까지. 아, 인싸 좀 극혐인데. 그리고 마침 내 실력을 한층 더 증명할 임무가 내려왔지. 어떤 지령이 내려온 거죠? 그건 바로 173의 제거. 아, 173을 아예 제거하라는, 네, 명령이 내려와서 그거를 집행하여 요원이 찾아왔나 보네요. 수많은 개체들을 격리시켰다고. 에이스 요원 최고. 에이스 오빠, 날 가져요. 이건 기회야. 박사님에게 내 엑셀런트한 인사를 남겨주는 거야. 자, 이제 진짜 SCP-173을 처리하러 갑니다. 아니, 근데 땅콩이 무적 아니었나요? 처리 가능해? 여여여여, 에이스 요원의 등장이다. 엄마, 사람이다. 날 봐줘용. 어, 뭐야, 갑자기 확시 체크하고 있는 땅콩이? 에이스급 둠 해머의 맛을 보여주지. 잘 가라, 173! 173, 뚝배기 좀 깨져라! 얍! 어, 네, 뚝배기 깰 거야. 이렇게 커요, 운댐? 자, 찍는다, 스마일. 아, 갑자기 떠오르는 우리 땅콩이와의 지난날의 추억들. 저 녀석도 참. 아, 참 안 못하겠어. 망설이고 있는데요. 어이, 어이, 에이스 요원, 빨리 하라고. 어이, 뭐해? 거기 너 뭐 하는 거야? 어서 해. Do it. 빨리. Do it. Do it. 아, 일치사. 에이스 씨, 너 봐줘요. 나를 위로하는 거니? 아이, 모르겠다. 자, 때려 찍어. 뻥. 거의 뭐 똑같이 했는데? 잠깐만. 어, 피가 솟은 거야? 콜라가 터진 거야? 어? 뭐야? 뭐야? 어, 결국 그러면 땅콩이 처리한 겁니까 이거? 우린 아직 괜찮지? 어? 뭔 소리야? 땅콩이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은 SCP-939. 여러 목소리입니다. 꽤나 유명한 SCP 중 하나인데요. 2m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장 대부분이 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아, 그리고 여러 목소리에 노출이 되게 되면요, 약간의 건망증과 그리고 방향감각을 잃게 되고 환각 증세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얘는 주식이 무려 인간이에요. 식인입니다.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서 유인한다고 해요. 흥미로운 점은 유전자가 일치하는 인간 아기를 출산한다. 인간을 낳는다고요? 이거는 몰랐네. 등급은 캐테르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녀석인데. 봅시다. 으이짜, 으이짜, 으이짜. 오늘 한번 신나게 썰어가 볼까? 응? 뭐야? 어디서 애기 소리가 나는 거지? 응? 어이!
거냐? 응? 이 불쌍한 애기 누가 버리고 간 거요? 응? 할아버지! 어머, 너 너무 커였구나. 그렇게 노부부의 손에 거두어진 귀여운 꼬맹이.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찾아왔는가?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아기는 조금 자랐습니다. 나중에 축구선수 시켜야겠어. 제2의 손흥민 각인가? 짜짜짜. 오, 예. 그렇게 분노는 어느 날 밤 상당히 위험한 그림자가 보입니다. 어? 와, 저거 뭐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거 보세요, 저거. 우리 아기가 위험해. 어이, 아가 어? 괜찮니? 할아버지, 왜 무슨 일이에요? 그게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일하다가 그냥 바로 뛰쳐왔어. 한밤중 기묘한 소리. 특종 괴물의 그림자 발견. 괴 생물체를 키운 노인 단독 인터뷰. 아, 님들 하이요. 유하 유하. 오늘의 컨텐츠 여러분 목소리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아, 자 님들 바로 저 집인데요. 제가 몰래 한번 가볼게요. 제가 떠났다 여러 목소리. SCP 939. 이 뭔 소리? 뭐? 헤이, 뭔 비명 소리야? 헤이, 어디 댕겨요? 어? 설마 손자의 정체가 939 아니야? 어? 아가,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이 피는 뭐고? 안돼!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혼자 놀기에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SCP-053인데요. 소녀. 에이, 근데 이거 인형 갖고 노는 것도 한두 번이지 혼자 놀라니까 너무 심심하다. 어? 뭐지? 아! 차라. 하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SCP 커요미 마스코트 999 왔죠요? 어? 아니 소녀야, 뭐하고 있어? 너 표정이 왜 그래? 그렇게 SCP 재단에 밤이 찾아왔고. 점점점점. 어우 맛있다. 냠냠냠냠냠. 뭐지? 어? 넌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됐어. 어? 이 못된 녀석아. 아, 악몽을 꾸고 있는 SCP-053인데요? 어? 아니, 우리 053이 울고 있네? 아, 좋은 생각 났다. 그때 바깥으로 나오? 999? 어? 카톤캣아, 너가 여기서 왜 나와? 야, 카톤캣, 큰일 났어. 나 좀 도와줘. 053이 너무 울고 있어. 이건 우리가 구해줘야 돼. 그래,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고다, 고. 예! 그렇게 카툰캣과 999의 콜라보.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봅시다. 증상을 보아하니 악몽을 꾸고 있군요. 뭐야? 저 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악몽인지 한번 체크해볼까? 보자. 어? 나와봐. 아하, 이게 원인이었구만. 나쁜 아빠와 나쁜 엄마. 나쁜 부모님들에게 학대당하는 악몽이구만. 그렇다면은 해결 방법은 간단하지. 화난 아빠에서 스마일 행복한 아빠로 바꾸고, 자 이거를 다시 집어넣으면 완벽해. 조로로로로로로. 자, 앉아. 공고삼 이제 해결됐어. 다시 악몽에서 행복한 꿈으로 바뀐 공고삼의 꿈이에요.
이제 다시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아침이 밝고 행복한 꿈을 꾸고 다시 기분이 좋아진 공호삼이에요. 미션 컴플리트.